안녕하세요.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일어람입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 TV. 행운의 진조는 뭐 금? 근데 보석 같은 거는 좀 저기 구설인데 금, 금덩어리 같은 거. 또 이제 막 맑은 물에 뭐 이제 뭐 잉어 같은 거 큰 어? 고기를 막 잡는다든지 그거는 재수거든요. 그런 것도 재수고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꿈에 뭐 이제 나라에 뭐 아주 좀 이름 나는 연예인을 만난다든지 그런 것도 재수거든요. 좋은 일이 있어요. 그럼 네. 좋은 징조가 들어왔을 때 네. 이걸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근데 사람이 이제 운이 들어와요. 사람이 시기적으로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시기가 있고 조그만 걸 해도 막 대박나는 시기가 있거든요. 어? 그러니까 그런 시기는 잘 풀든 안 풀든 잘 돼. 근데 안 되는 시기는 들었다 하면 다 망해. 예?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. 그냥 내가 소자본으로 그냥 남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좋은 시기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최선이에요. 뭐 왜냐면 이 사람이 죽을 맛이 힘들어요. 모든 여건이. 예?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. 그때는. 예? 그러면 어쨌든 숨은 쉬고 어쨌든 뭐 밥 굶는 시절은 아니니까 어느 시점까지 몇 년 정도 한 2, 3년이면 지나면 그때는 풀어지니까 그때 시도를 해라 이렇게 공주가 나오면 그때 하면 돈 벌잖아요. 근데 그 땡겨서 해갖고 다 망하고 좋은 시기에 가도 돈이 없어. 뭘 할래도.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. 그거 참 맞춰야 돼요. 서로.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이 운에서 모든 게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. 이 사람이 죽을 맛이 힘들어요. 죽을 맛이 힘들 때 돈이 있는 게 아니야. 비듬어서 해야 돼. 그럴 때는 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더 고생하니까 하지 말고 그냥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있으면 운이 바뀌니까 그때 하세요. 그러면 돈도 벌고 여유롭게 응? 뭐 진짜 내가 돈 벌어서 뭐 조상님 대우도 할 수 있고 재수도 내가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더 낫죠. 그러면 그런 사업적으로나 그런 내가 지금 이런 걸 해도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네. 누구한테 가야죠? 여기 와야지. 여기가 여기 일어람이죠. 어디 있는지? 여기 강남의 논현동.